애매했던 곡입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1호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라는 곡인데요. 시티팝 페스티벌이 딱 이 시기에 정말 시원한 바람에 불 때 듣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입이 아직 덜.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 들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를 두 번째 곡으로 가져왔는데요. 광안리라는 노래입니다. 네. 강할님과 더불어서 여름하면 또 생각나는 여름안의 추억 연달아서 들려드리고 또 멘트 이어가겠습니다. 여유로운 일상들
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 잘 보내셨나요? 보내셨나요? 네.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 날씨가 오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이때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새벽 공기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발라드를 잘 안 내는데 약간 발라드 같은 곡이죠? 좀 열심히 하고 있네요, 친구가. 네, 발라드 같은 곡이니까요. 감성적이게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를 가장 예쁘게 빛내줄 수 있는 곡이에요. 있잖아. 네, 아, 맞습니다. 있잖아 하시라고 하셨는데 땡 틀렸습니다. 아, 네, 또
딜레마 틀렸습니다. 샛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시그니처 곡 중 하나죠. 샛별이라는 네. 곡이고요. 이 노래는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예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시티팝 좋아하시면 충분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샛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쁜 네, 그 멜로디를 다 담고 있는 곡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밤이 되게 아름다운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위팀 그 사랑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저희 레인보우 노트는 시티팝의 요정이죠. 국내 시티팝
시티팝 한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인보우 노트가 이제 올해도 앞으로 좀 더 활동을 하면서 네, 내년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레인보우 노트의 공연과 음원 여러 가지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레인보우 노트 여러 가지 네, 오피셜 계정이 있고요. 인스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러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뷰티풀 라잇 오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연인이랑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예쁘게 들어주세요. 아쉬운 날씨. 네. 저희도 공연을 더 하고 싶은데 뒤에 팀분들도 있으니까 네. 재미있는 관람하시고 저희도 다음에 또 뵙도록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노래 만들고
열심히 공연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럼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공식 퇴장곡이죠를 들려드리고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